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KPF입니다. 지난 월요일 상승분을 화요일 시장에서 반납했었던 KPF가 어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 넘게 오르면서 6,80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KPF. 과연 전문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김민수 대표는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KPF는 볼트와 너트 등 금속 파스너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EU가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 KPF의 파스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실적을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임순재 대표는 성장을 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KPF는 자동차 연결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최근 EU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조항에 합의를 하면서요. KPF 역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의견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KPF와 함께 대러시아 5차 제재로 관심을 좀 받았었던 이 석탄 관련주들 역시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GS 글로벌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KPF의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지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저희 새 스튜디오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조명이 좀 밝아졌네요. 네. 더 뿌샤시하게 나오실 겁니다, 네. 대표님. 자, 오늘 KPF를 좀 확인해 보겠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최근에 KPF가 좀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좀 반복하지만 어쨌든 추세는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 임순재 대표님이? 네.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KPF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그 화이어나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선박용 케이블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이너 같은 경우는 어렵게 이제 표현은 돼 있는데 쉽게 해서 큰 볼트나 너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제 구조물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연결물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PF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인도네시아 광산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백업이 잘 안 됐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작년도에 관련된 광산의 지분을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석탄 광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석탄으로 해서 최근에 움직였다라는 거는 일단 조금은 이제 제껴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이 그 본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 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TMC라는 이제 그 계열사를 자회사로 지금 만들었었는데요. 이 TMC 같은 경우에 선박용 케이블을 지금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건 괜찮지만 석탄 관련돼서 최근에 급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KPF가 최근에 러시아에서의 제재, 석탄 제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과 자원개발과는 이제는 약간 모멘텀이 분리가 됐다, 이슈가 분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근데 김민수 대표님은 더 간다고 이야기하셨네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변동이 큽니다. 근데 회사 내부적인 기업 내용들 보게 되면 지금 시점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서서 화스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좀 영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원래는 fastener. 이거죠. 쉽게 좋네요. 말씀드리면 조이는 겁니다. 볼트 너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매출 비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다품종이다 보니까 어떤 이쪽은
도금해달라, 이쪽은 크기를 크게 해달라 이런 네. 맞춤형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중장비, 플랜트, 풍력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쪽에서 어떤 매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쪽은 엔진 조향 변속기, 휠 베어링, 엔진 부품 쪽에 들어가는 또 대부분의 중요 부품들 다 들어가는 단조 쪽인데 이제 하나가 전기차로 들어갈 때 이쪽도 맞춰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GE 쪽으로 이 풍력용 화스너 이쪽이 공급 계약되다 보니까 거기서 풍력 관련주 쪽으로도 살짝 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하나 작년에 일본 교통성에서 대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철골 구조면은 이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볼트 너트가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쪽이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합니다.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 인증이 까다로운데 여기를 통과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쪽에서 수출 변화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은 2019년도 이후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뭐 물류 비용이나 어떤 철강 가격 오르다 보니까 대처를 못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한 35% 늘어서 7천억 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 나오면서 빠르게 흑자 전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총이 천억 대 정도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KPF에 대해서 두 분이 약간 좀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 러시아 쪽에 관련된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제쳐두더라도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본업 자체로도 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실지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PF 오늘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도 자세히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